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세대수를 가지고 집값 상승하고 세대수 분리하고 어떤 게 알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래서 세대 분리가 상승장에서 세대 분리가 일어났다가 하락장이 되면 세대가 다 합쳐져요. 지금은 소외받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 네. 이게 중요하고 역발상 투자가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역발상 투자는 위험해요. 아하. 이거 말고도 네.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네. 이거는 단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러한 이슈만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이러한 내려가는 과정에는 그 하락시키는 요소들이 자꾸 더 추가적으로 튀어나오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안 떠올라서 악재가 뭘까? 네. 막 이런 생각.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렇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절대 없었던 하락 요인이 튀어나와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아, 이것도 참 큰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정말 극과 극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네네.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는 늘어난다라는 네네네. 전제로 또 이야기하시기도 네네. 하고요. 네. 앞으로 세대수도 줄어들 겁니다. 네. 먼 훗날? 아니요, 이제 바로 지금 진행될 거예요. 아, 이제? 예, 세대수는 지금 증가는 거의 제가 볼 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풀에 찼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세대수 증가도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해석을 그냥, 예, 그냥 늘어나는 것만 보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세대수를 가지고 집값 상승하고 세대수 분리하고 어떤 게 알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반반이에요. 네네.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세대수 증가가 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는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구 수에 따른 예, 한 가구가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면 비과세예요. 1가구 1주택은 네. 비과세인데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그때부터 중과가 떨어집니다. 중과가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벌면은 세금으로 한 7, 80%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실제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때 뭘 하냐면 가구 분리를 해요. 네. 가구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 같이 살고 있다가 가구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두 채를 만약에 살고 있으면 같이 합쳐서 살고 있으면 두 채가 되면 중과세를 받죠. 근데 가구 분리를 하면 각각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네. 그럼 이 행위가 왜 일어나느냐.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런 상태로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상태로 하나를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 나가. 예, 지금 작년 이제 예, 벌고 있는 예, 아들, 딸들, 너 나가, 독립해.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좀 된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가구가 합쳐져요. 들어와 힘든데 예. 서로 생활비 아끼자. 그렇죠. 아, 그래서 세대 분리가 상승장에서 세대 분리가 일어났다가 하락장이 되면 세대가 다 합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제 무슨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 세대 분리가 막 되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소형이 인기가 좋았죠. 네. 자, 앞으로는 이제 합쳐질 거예요. 아, 대형이, 중대형이 다시 좋아진다? 그럼요. 여기에 뒷받침하는 게 소형이 막 좋아진 시장에서 공급은 소형 위주로만 공급을 해요.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중대형에 또 공급이 또 부족하겠군요. 지금 신축 아파트 중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40평대 이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똑같네요. 지금 인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인기 있는 걸 따라갈 거냐 네. 아니면 지금은 소외받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 네. 이게 중요하고 역발상 투자가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역발상 투자는 위험해요. 아, 또 네. 어떤 게 필요하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환되는 기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미리 사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죠. 네. 그게 전환점이 언제냐?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하락장이 되면서 상승장에서는 공급이 아무리 돼도 그 늘어난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그 인기 있는 거를 다 소화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 상승장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투자 실패 사례 중에 뭐냐면 신축 공급을 보니까 대형이 굉장히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형이 이제 인기 좋아질 거다 해서 대형을 미리 샀어요. 역발상 투자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안 올라요. 왜? 상승장이 쭉 이어지니까 그 상황에서는 인기 있는 것이 그대로 인기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예,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비슷하네요. 주식시장도 오를 때는 좋은 주도주들이 계속 가지만 한번 딱 폭락하고 난 다음에는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섹터가 바뀌고. 그렇죠. 하락이 되어야 이게 비로소 이제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드러났던 게 드러나는데 하락장이 되면서 이제 소형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크게 떨어지는데 원인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찾죠. 근데 데이터를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형 공급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소형 공급이 어마어마했었네를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 이 누적됐던 거를 이제 데이터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진짜 그러네.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뒷받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은 희소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원인들을 막 찾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주거 형태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이제 가구 합산하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네. 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재택근무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일할 공간이 필요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옛날엔 잠만 자면 됐는데 요즘은 재택근무하니까 이제 잠만 자는 공간 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 3개가 충분했는데 이제는 방 4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락장, 대세 하락장을 예상하시는데 지금 집을 뭐 막판에 사신 분이 됐든 아니면 어쨌든 집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일 거란 말이죠. 네. 내려갈까라는 게 이렇게 본인도 이제 팩트 체크해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버티면 뭐 말씀하신 5년, 6년 하락하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면 다시 원가격 오고 그 이상 올라갈 거라는 네. 과거의 데이터를 믿고 버텨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건 물론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의 왜냐하면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요 주식 같으면 저는 지금 당장 팔아라라고 할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같으면 그러면 부동산하고 주식의 차이점 뭐냐?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9만 6천 원 찍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9천 원이 됐어요. 근데 얘가 분명히 5만 전자가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8만 9천 원이라도 파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 밑에서 사면 되니까. 네. 근데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 뭐냐면 8만 9천 원일 때 팔면 8만 9천 원에 팔려요. 부동산은 안 됩니다. 더 낮춰야 된다? 예.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 뭐 8억이다. 8억에 내려오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낮춰야 되냐? 7억 5천에 내놓으면 이것도 고민해서 내놓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팔립니다. 최소한 1억 이상 내놔요. 근데 1억도 안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부동산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늦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현명한 조언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 왜냐면 그 우리가 하우스포어라는 거 얘기 나왔을 때 얘기를 돌아보면은 네. 결국은 내가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폭락 줄어들었는데 네. 나가는 대출금은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네, 네. 거기서 상실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려운데 네. 심리적으로 네. 그럼 이것만 잘 버틸 준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봐요? 이것도 사실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형과 대형이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인기가. 지금은 소형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의 평형대가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버티면 만약에 대형이 인기가 주도주가 되는 상황이 되면 소형은 소외받거든요. 그럼 상승장이 돼서도 잘 안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 같이 떨어졌을 때 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 조금이라도 이게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단 나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시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 시세에? 시세에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한테는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눈먼 매수자를 찾는 거죠. 부동산한테도 내가 수수료 좀 더 줄게. 네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사실 급매로 내놓으라고 하면 이걸 지킬 수 있거나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내놓거나 이제 조금 조정의 여지를 두고 내놔보고 안 팔리면 팔면 진짜 좋은 거고요. 팔리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유심히 봤다가 분위기를 지켜보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대가 인기 있는 평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소외되는 평형대가 될 것인지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갈아타기를 시도해야죠. 그렇군요. 자, 아마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래도 우리가 사실 그 플레이어보다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전체 그러니까 옳은 소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거 못하거든요. 손절이 안 되거든요. 네네. 주식도. 네. 그 액수가 작은 것도. 네. 그래서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대안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가격의 폭등도 막아야 되지만 급락도 막아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네. 말씀하신 이런 대세 하락,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반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아직 완전히 하락장으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예를 들면 규제를 지금 같은 게 서울 수도권에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다시 상승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규제를 풀어버리면 매수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돈의 여력을 지금 돈 부동산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다주택자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네.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 많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규제에 막혀서 안 사는 거예요. 못 네.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풀어주면 다 사죠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데 중요하겠네. 하락장이 되잖아요. 네. 미분양이 누적이 되고 대세 하락장이 되면 이때 다 풀어줘도 영향이 없어요. 아, 하긴 우리 지난번 정부에서 보면은 상승장에서 별 조치를 다 해도 그게 오히려 튀는 어떤 이유가 되지 네. 하락을 가는 건 일순간 잠깐 주춤했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대구 시장에 지금 가장 하락장으로 가는 완전 그 교과서 같은 그 도시거든요. 미분양이 누적되고 일반 시장도 침체되고 그래서 지금 서로 끌어내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루가 있거든요. 원래 네. 보루. 뭐냐? 정책. 정책이 막아줄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정책이 막아줄 정책이 딱 튀어나왔어요. 근데 막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때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상승장에서도 똑같았던 게 무주택자들이 예, 상승이 진행되고 있을 때 뭘 기대하냐면 아, 이제는 끝날 거야. 이제는 끝날 거야. 이제는 끝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보루가 뭐냐? 정책이에요. 정부가 막아줄 거야. 지금 정부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예, 지금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그리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강한 게 나와서 하락시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9.13 대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상승을 해버리니까 보루가 무너진 거죠.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매수자들이, 무주택자들이 버티려고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오면 여기서 이성적인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셀이 됐든 패닉 바이가 됐든. 그렇죠. 그래서 패닉 바잉을 한 거예요. 상승장에서. 그래서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예,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안정, 정부가 바라는 건 안정이지. 하락. 예, 안정이거든요. 하락도 싫고 상승도 싫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쓴다. 그러면 안정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상승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유지를 위해서는 적당한 하락 정도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네, 폭락으로 아, 가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하여튼 좀 주기적으로 좀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부동산 왜냐면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집을 사는 목돈이 거기에 묶인다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아까 이 말씀드렸던 무주택자 중에 네. 집을 안 사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부자는 아니고요. 네. 그냥 현금은 돌려야 된다. 네, 네. 묶이지 말고 네. 왜냐면 사업에도 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네.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상당히 후회를 많이 했던 네, 그런 사람인데 네, 네. 네, 생각을 좀 공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수익률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 1000%에서 2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사람들이 미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러지가 부동산은 무조건 레버리지가 끼거든요. 갭 투자를 하든 대출을 받든 예, 레버리지가 끼니까 예를 들면 바닥장에서 뭐 그 갭이 작은 거 사면은 실제로 한 뭐 많으면 4-5천만 원 그게 진짜 서울 같은 경우 1억 정도만 돼도 사거든요. 그럼 그게 예, 몇 억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내 돈 대비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면 뭐 그냥 뭐 몇십 프로 이게 아니고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절대 현금 굴 생각을 안 하겠죠. 네. 네. 참 그렇습니다.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고 네. 사업의 어떤 성장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네, 주변에 네, 보면은 네. 재테크는 전혀 그거를 약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꽤 네, 있기 네. 때문에 아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네. 돌이켜보니 돈을 번 거로는 재테크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갈수록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 균형 잡힌 시각, 관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다음에 모시고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